안녕하세요. 갈치 농장입니다. 108일 된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이제는 많이 크니까 야생화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도망을 가고요. 제 바로 앞에 보이는 요 녀석이 우두머리입니다. 장기 형태를 다 갖췄죠,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수컷이 너무 많네요. 여기 영상에 보이는 데만 해도 4마리가 보이네요. 32마리 중에 2마리가 카니발리즘에 의해서 저번주에 2마리가 죽었어요. 물론 저 장기, 우두머리 장기가 죽였겠죠. 그때 죽은 녀석도 장기였습니다. 서열삼이 시작돼서 약한 녀석은 죽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죽고 나서 32마리 중에 30마리가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장기 비율이 너무 많아요. 장기가 지금 11마리 정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알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 보스를 비롯해서 한 2마리만 놔두고 처분을 할 생각입니다. 얘부터 중풍 관련된 질환에 좀 뛰어난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 몸보신용으로 올 겨울에는 한 5~6마리는 처분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다 버리를 자르고 나서부터는 서로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하려고 그래도 부리가 없으니까 쪼잡아도 상처가 안 나고 괜찮아요. 요 녀석이 까투리인데 다 컸어요. 정말 다 컸어요. 더 이상 안 클 겁니다. 쟤들은. 어쨌든 올해는 꽁을 성공적으로 부화를 했고 육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두 마리가 죽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건강하게 성체가 되었답니다. 부디 이 녀석들이 내년에 한 빠르면 2월이나 3월에 알을 좀 쑥쑥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가지고 다시 부화를 해서 꽁을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녀석은 태어날 때 쩍벌이로 태어났어요. 원래 옆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태어났지만 얘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녀석에 비해서 왜소하죠. 이제는 애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6개용 사료 25kg 짜리를 열흘에 한 포를 먹네요. 굉장히 많이 먹죠. 예전에는 꺼봉일 때는 25kg 사료를 사놓으면 거진 한 달 가까이 먹었어요. 근데 얘들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열흘이 안 돼서 다 떨어지네요. 이제는 귀여운 모습이 없고 조금 더 늠름하고 멋있는 녀석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서 키우는 꽁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